ACCC 아세토 코르사 GT2 리그 마지막 6라운드 스파 지금 시작합니다. 자, 불이 꺼지고 스타트 됩니다. 선두 누리 혼다 실비아 0107 순이거든요. 지금 마켓 모드니 자 첫 코너 아 지금 마켓님이 깠어요. 그리고 아 혼다님과 컨테 아 자 세카입니다 세피카가 등장할 수 밖에 없었죠. 이거 엄청난 사고가 세카입니다. 엄청난 사고가 지금 발생했습니다. 자 VSC 발령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두 자 일단 VSC 발령이 됐고요. 자 누리 실비아 스쿠테리아 마켓 순서입니다. 자 80km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도 아 지금 사고 엄청 크게 났죠. 네, 속도 80km 네, 80km 유지를 해달라고 합니다. 자 혼다님이 거의 동네부 이런 경우 차에 데미지 빨리 입었을 때 차라리 백투핏해서 새 차로 나가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고요. 자 어쨌든 누리 실비아는 한 계단 상승을 했고요. 그 스쿠테리아님이 7등에서 3등까지 그리고 마켓님이 한 계단 상승한 4등 그리고 곡스님이 5등 그리고 용춘님도 단순히 올라갔고요. 야 캡틴슬로우 16등에서 단숨에 7등까지 9계단 상승인가요? 와 어마어마한 차량 상승입니다. 모두 굳었기 때문에 자 선두 차량 100km로 올려주십시오. 10%도 너무 많잖네요. 선두 100km로 올려주십시오. 사실 이런 사고를 피하고 순위 단축되는 그런 능력 그런 능력 이제 망고졌어. 최근에 그런 굉장히 많은 능력을 보여줬거든요. 오늘도 프랙티스 퀄리파잉은 늦었지만 자 단숨에 세이프카 뜨기 전에 6계단 상승해서 9등으로 올라갔습니다. JDH님도 많이 올라왔네요. 그랑프리님은 제자리 아 CK님도 많이 올라왔고요. 아 박레이서님도 많이 올라왔습니다. 아 섬사탕 지금보다 좀 떨어진 차량들이겠네요. 에브나이 장기단 떨어졌고요. 아우 JP님이 좀 올라왔고 지금 떨어졌고 임페리라님도 떨어졌고요. 아 혼다 0107 모드니 아 이 세대가 엄청 컸네요. 예, 이 세대 지금 레이서님까지 지금 상위 4명 잘하는 사람 4명이 전부 다 최하위권에 쳐져있기 때문에 이 분들이 어떻게 앞질러 오느냐 이게 굉장히 오늘 경기 재밌는 그림이 또 나올 것 같은데 빡종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추월쇼가 될지 아니면 사고쇼가 될지 이건 알 수 없는 거거든요. 사실 차량이 워낙 컨트롤이 어렵고 하다 보니까 이 추월을 할 때 사고가 예, 많이 뜰 수도 있다. 스파가 그렇게 넓은 트랙은 아니다 보니까 사고 한 대 터지면 뒤에 차량들까지 전부 다 영향을 미칠 수가 있거든요. 어쨌든 지금 VSC가 뜬 상황이고요. 자 이번 레벨 세카는 VSC는 해제가 되고요. 자 첫 코너까지 추월 금지, 추월이 불가능합니다. 네 그렇고요. 그리고 누리님 핑이 약간 튀니까 선두권에 계신 분들은 배틀하실 때 좀 주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만간 누리님이 인터넷을 바꾸지 않을까. 지금 모든 게임에서 회선이 튄다고. 예. 아이레신도 튀시고. 자 어쨌든 지금 속도 선두는 100km입니까? 예, 선두 100km입니다. 예, 100km. 예, 100km 합니다. 자, 이렇게 타이어를 좌우로 이제 흔들면서 예, 그립을 올리는 타이어 열을 올려서 예, 그립을 나오게 하는 좀 웜업 활동이죠. 자, 마지막 코너 예, 돌아 나가고요. 자, 그리시로 이제 뜰 것 같죠? 자, 그린입니다. 자 그린신 올라왔습니다. 일단 첫 코너까지는 추월이 금지고요. 어 좀 바짝 붙어간 실비아 첫 코너만 잘 돌아나가면 분명히 오르주 전에 사이드 한번 노려볼 수는 있거든요. 아 지금 스쿠테리아 실수했어요. 아 스쿠테리아 실수하고 곡스 실수하고요. 어 지금 두 대가 첫 코너 지나 지금 두 대 빠져나오자마자 바로 아 지금 바로 백투핏하는 곡스 올바른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스쿠테리아님도 스쿠테리아 복귀해 주시고요. 아 지금 19등으로 복귀합니다. JDH님도 혼다 레이서 망고주스님 아 지금 그랑프리 망고주스 코스 아웃 했고요.
지금 사고 속출하고 있습니다. 야, 여기서 솜사탕님을 추월하는 에보나이즈. 아, 1등으로 누리님 치고 나가고 2등에 실비아, 3등에 마켓, 4등에 캡틴 슬로우입니다. 이게 진짜입니까? 캡틴 슬로우 현재 4등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아, 거의 오늘 참가하는 유일한 패드 유저로서 아, 최근에 성적 정말 안 좋았거든요. 맨날 아, 저분은 이 아세토를 저 솜사탕님 지금 했고요. 아세토를 게임하려고 사는 게 아니고 사진 찍으려고 사는 찍새다. 뭐 이렇게 말이 많았는데. 자, 레이서님 아, 오늘만큼은 집에서 복귀해 주십시오. 아, 좀 디스포도 코스아웃. 박레이서님이 또 6등. 아, 역시나 이게 박레이서님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와이프가 기대하지 않으면 잘 되는 케이스입니다. 이게 아, 디스포동님 다이스핀. 아, 이게 그때도 그랬어요. 정말 아, 우리 남편 안 될 거야 이럴 때 잘 됐거든요. 아, 오늘 18그리드 출발을 해서 단숨에 5그리드까지 아주 어마어마하게 수리 상승했습니다. CK님도 굉장히 많이 올라왔고요. 자, 0107님이 야, 9계단 상승하면서 단숨에 9등까지 올라왔네요. 모든이 혼다, 혼다님도 많이 올라왔어요. 아, 그 와중에 아, 그랑프리 아, 좀 레이서님도 굉장히 좀 발린 것 같고요, 오늘. 아, 정말 혼다 그랑프리 대단합니다. 아, 혼다 그랑프리 혼다랑 혼다님이랑 0107 말 잘못했네요. 자, 이거 지금 모드니님 추월 당하는 각이죠. 그렇죠, 안쪽으로 파고드는 혼다 브레이킹. 그렇죠, 모드니님이 같이 돌아 나가지만 자, 누가 더 가속도가 누가 더 앞에 들어갈 것인가. 아, 이거는 혼다님이 앞이에요. 야, 오늘 전체적으로 프레임이 조금 안 나오네요. 방송 녹화 영상도 아마 프레임이 조금 덜 나올 것 같은데 여러분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세이프텍 한번 뜨고 그 다음부터는 세이프텍 많이 뜨고 있진 않습니다. 뜰 게 거의 없죠. 지금 누리님은 거의 단독 질주, 그리고 2등에 실비아님이 따라가보지만 점점 거리는 벌어지는 것 같고요. 3등에 마켓, 아, 또 마우스 유저로서 거의 최상급, 거의 최상위급 실력을 보여주는 오늘 마켓님인데 오늘 별로 찍어달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캡틴슬로 이제 4등, 그렇지만 지금 이제 박레에서 5등, 4등, 5등의 간격이 점점 좁혀지고 있거든요. 아, 과연 거의 뭐 현존하는 유일하게 남은 패드 플레이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사실 이제 패드 플레이어라고 했지만 실력 면에서는 최근에 좀 많이 좀 아쉬운 실력들을 많이 보여줬었거든요. 아, 오늘만큼은 인정을 합니다. 스파 저보다 빨랐어요. 항상 모든 기준은 또 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저보다 오늘 빨랐습니다. 인정합니다. 오늘 굉장히 좋았고 세팅도 직접 좋고요. 직접 세팅까지 만들면서 굉장히 오늘 경기에 어제 경기 끝나고도 연습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다시 K4리얼 용춘 그만큼 연습을 많이 했었다 볼 수 있고 여기 3파전이네요. 지금 CK4리얼 용춘 윤님까지 6, 7, 8등의 3파전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용춘님 같은 경우가 조금 이제 랩타임이 좀 나오시는 분이라서 이분 좀 성격 좀 급하신 분이거든요. 사실 사고 안 나야 되는데 아 그렇죠. 아, 마지막 코너에 역시나 있습니다. 혹시나 역시나 예 혹시나 싶었던 예, SK4리얼님 사고가 역시나 사고났죠. SK님이 사고 발생을 하면서 야 그 사이 지금 0107 혼다 거의 뭐 거의 이제 요거 챌린저 듀오급인데요. 약간 최후미권에 있던 두 분이 동시에 계속 올라옵니다. 아, 그렇지만 이번에는 혼다가 앞질러 가면서 혼다가 이끌어줍니다. 아, 좀 추월쇼를 펼치면서 최후미권에서 10등권 안쪽까지 들어왔습니다. 아, 지금 박레이서님 추월했네요. 역시나 캡틴 슬로우
슬로우 슬로우. 예, 슬로우 슬로우 느려지죠. 점점 손에 이게 감각이 어렵거든요. 사실 패드가 여러분들 패드 해보신 분들 안 해보신 분 많았겠지만 패드 정말 어렵습니다. 이거를 손마디가 날아가는 거거든요. 이게 이걸 30분 내내 한다는 게 사실 미세 조정을 한다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고요. 정말 이 완주하는 것만 해도 대단한데 그 완주하는 것보다 완주를 하면서도 이렇게 상위 그리드에 있는 거 정말 대단한 겁니다. 오늘 더구나 그렇게 많이 연습을 했기 때문에 아 정말 연습한 대로 경기 결과가 나오지 않나 아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자 용춘 광래에서 아 캡틴 아 칭찬 너무 많이 했어요. 죄송합니다. 아 제 칭찬 너무 많이 한 바람에 캡틴 실수했고요. 자 그 용춘 아 저 혼다 아 지금 고민용체를 좀 쳐줬고요. 혼다 안쪽으로 파고들면서 브레이킹 아 용춘이 잘 내줬죠. 아 다소 7등까지 올라가는 혼다 지금 굉장히 매섭습니다. 자 캡틴 슬로우 이제 트레인이 형성될 것 같은데 이거 오르주에서 충분히 추월 가능하거든요. 워낙 가속도가 좋고 가속도가 날 수 있는 트레인이기 때문에 아 지금 바로 추월을 갑니까? 자 이거 윤님이 안쪽으로 왼쪽으로 파고들고요. 야 이거 세카가 여기서 와 이제 컨택 안 났어요. 이거 지금 혼다님이 투입할 각이거든요. 야 같이 벗어났죠? 자 그러고 아 깠어요. 여기서 캡틴 슬로우 아 지금 아 캡틴 슬로우 자 마지막 아 이거 세카 뜨각인데요. 자 세카입니다. 세카 떴어요. 아 그때 일 수밖에 없었죠. 아 세이프티카가 등장했어요. 아 결국 세이프티카가 등장을 하면서 선두 차량 80km로 선두 80km 예 누리는 80km 예 속도 천천히 달려서 80km 예 야 이게 끝에 있어요. 살짝 걸리면서 어마어마한 사고가 펼쳐졌습니다. 특히 CK인에서 대형 사고 터져버렸죠. 예 그나마 빠르게 재빠르게 이제 순위 복귀했기 때문에 이 순위 변동폭은 크지 않았어요. 그나마 다행인 점이고요. 아 정말 말도 안 돼. 저거는 이제 일부란 건 아니고 자 비상 출발선 지나가시는 분들은 지금 추월이 안 되고요. 속도는 자 선두 차량 속도는 80km입니다 패드 유저의 어쩔 수 없는 이제 한계거든요. 저 미세한 컨트 마이크로 컨트롤에 실패를 하면 저렇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 전에 윤님과 그 캡틴 슬로우님의 배틀을 하는 와중에서 둘 다 코스 아웃 해버리는 예, 많이 빠졌어요. 두 대 다 많이 빠지면서 서로 이제 배틀하다가 뒤에 차량 혼다님은 정확하게 보고 들어갔었는데 아, 그 조금 아쉬운 예, 경기가 좀 펼쳐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일 아쉬운 거는 누리님 그리고 실비아님이라고 들 수가 있고요. 왜냐면 워낙 그 다른 차량들과 거리를 많이 벌어놨었는데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을 하면서 다시 거리 좁혀졌거든요. 아 박내선도 굉장히 아쉽겠네요. 아 내 캡틴트로 추월하고 이제 쭉쭉 올라가는 타이밍이었는데 아 웬걸 뒤에 용춘 그리고 아주 혼나님 9등까지 아 혼나 8등까지 순위 좀 많이 쳐졌네요. 뒤에 쟁쟁한 차량들이 좀 즐기에 있습니다. 에보나이즈 모든이 스쿠테리아 인페르날 JDH 윤 아 윤님이 가장 큰 피해를 받네요. 윤님이 코스아웃하고 복귀하는 과정에서 14등까지 아마 백투핏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도 드는데요. 아 이제 곡스님 이제 17등부터 속도 감속해 주셔야 됩니다. 네 그랑쿠니님 JP님 망고주스님 앞에 이제 선도 차량 아 망고주스 18등까지 준비하겠습니다. 자 VSC는 이번 랩에 해제가 되고요. 역시 그린 신호가 나오면 첫 번째 코너까지는 추월 및 프라이드 배틀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속도 80이죠? 예 80km입니다. 아 오늘 아직 이제 한 3분의 1 정도 돌아 나가는 시점인데요. 야 이 배틀이 단 뭐 세 바퀴 네 바퀴 만에 순위 변동폭이 엄청납니다. 특히 하위권에 있었던 뭐 0107 혼다 순식간에 이제 7등 8등의 랭크가 되어 있고요. 그만큼 빠른 차량들은 올라올 수 있다 올라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빠르더라도 후미권에 처져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지금 망고주스님 최근에 뭐 가장 잘 날아간다고 하는 망고주스님
조차도 지금 제대로 올라오지 못하고 지금 하위권에 지금 머물고 있고요. JP님도 그렇고 뭐 그랑프님도 그렇고요. 김여사 리그를 제패한 솜사탕님도 오늘만큼은 좀 하위권에 또 머물러 있습니다. 제가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솜사탕님 같은 경우는 이런 배틀이 시작되고 후미권을 쳐졌을 때 올라오는 게 굉장히 좀 힘겨워 보였거든요. 이런 부분이 또 오늘 특히 그 퀄리를 트라이하지 못한 레이서님도 그런 좀 지장이 좀 많이 좀 발생을 했고요. 예. 계속 꾸준한 거는 누리님이네요. 어떻게 보면 계속 꾸준하게 또 실력을 보여주는 건 누리님이고. 자 이제 다시 레이서님 코너 지나면 선도 차량들이 있습니다. 속도 조절해 주시고요. 그린실 오시게 해야겠죠. 자 그린입니다. 자 그린실 올라왔습니다. 자 그린실 올라오면서 경기 스타트 됐고요. 자 첫 코너 사고 없이 지나가야 되겠죠. 자 누리 실비아 마켓 박레이서. 아 근데 박레이서 코스 아웃. 실비아 스핀. 아 근데 여기서 박레이서랑 컨테. 여기 그냥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춘 어디 가냐. 용춘 피트. 아 지금 용춘 이거 지금 답이 없죠. 이거 실비아 용춘 지금 아 이제 빠지죠. 아 이 사고가 또 아, 또 굉장히 이상하게 꼬였습니다. 자, 그리고 곡스님 오른쪽 통과 굉장히 속도 빨랐거든요. 자, 안쪽을 파고드는 곡스. 자, 윤, 3와이드거든요. 임페르나 윤, 그리고 박레이서, 앞에 박레이서 막고 있고요. 자, 임페르나는 라인 없는데요. 아, 이거는! 아, 임페르나 코스 아웃. 아, 지금 레이서님, 박레이서님도 코스 아웃. 자, 그 사이 그랑프리님이 12등까지. 그리고 임페르나 복귀! 아, 복귀하는 과정에서 곡스 건드렸어요. 아 임페르나 여러분 조심해야 되죠. 아 그리고 지금 솜사탕 임페르나 그 뒤에 레이서까지. 아 근데 솜사탕님이 또 브레이킹 미스 나면서 또 임페르나를 곡스 아웃 했고요. 아 오늘 경기 아 엄청나게 사고 펼쳐집니다. 야 이거 지금 뭐 한 번만 잘 걸리면 순식간에 추진이 올라갈 수 있겠는데요. 야, 안쪽을 파고드는 레이서 바깥쪽에 솜사탕. 아 봐요 이게 최하위권에 있던 레이서님이 단 반바퀴 만에 어마어마한 순위 상승을 했습니다. 21등에서 13등까지 올라왔고요. 아 그렇지만 윤님과 컨택. 아 저거는 상당히 지금 후미권 거칠죠. 정신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약간 지금 급해지는데 정신 차리시고 심호흡 하시고 천천히 슬로우 킥킥에. 자 그런데 아 이게 웬걸 지금 혼다 단숨에 2등까지 올라왔습니다. 최하위권까지 쳐졌던 혼다가 이 세이프티카 풀리는 상황과 맞물리면서 와 지금 1등인 누리님까지 압박할 기세인데요. 3등의 마켓 그리고 0107님도 거의 죽음에서 그 지옥에서 살아온 사나이들이죠. 지금 혼다 막 아 지금 여기서 또 CKN에서 큰 사고 펼쳐집니다. 자 세카입니다. 세이프카 떴어요. 세카입니다. 아 결국 세이프카가 다시 한번 뜨면서 이번에도 VSC가 또 뜨네요. 자 이렇게 돼버리면 지금 누리님이 지금 굉장히 기분 나쁠 수가 있는 게 지금 2등에 혼다 왔거든요. 다시 한번 이게 스타트 그리드가 왔어요. 스타트 그리드 이제 혼다 0107 마켓 죽음에서 다시 살아왔기 때문에 자 지금 선두권 차량이기 때문에 접근하시는 분들 속도 조절해 주시고요. 네 아직까지 백마커는 없다는 점이 예 그나마 다행인 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 선두 차량 속도 100km로 올리겠습니다. 네, 선두 100km 주행이라고 합니다. 아 그래도 유난히 레이서님이 좀 올라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지금 마지막 시케인 쪽에서 사고가 좀 많이 발생하는데 마지막 시케인에서 좀 불리한 배틀 좀 참으시고 예. 차의 첫 코너 쪽에서 좀 배틀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마지막 CK는 굉장히 이 부대가 돌아나기 어렵거든요. 그러면서 안쪽으로 찌르는 차량 때문에 상황 좀 많이 발생을 하는데 아 그런 마지막 코너가 CK이기 때문에 예, 컨택이 나버리면 뒷 차량까지 좀 말릴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아, 참고로 말씀드리면 최근에 그 리뷰가 굉장히 발전을 했습니다. 리플레이까지 보면서 찾아내기 때문에 걸리짓 하시면 안됩니다. 오늘 마지막 라운드 이제 GT 우라칸 스파 마지막 라운드 이제 진행 중에 있고요. 자 이제 세카가 3번 떴기 때문에 자, 빠른 진행을 위해서 앞으로는 웬만한 큰 사고 아니면 세카를 띄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오늘 이 서킷 자체도 어려운데 이 서킷과 맞물리면서 이 우라칸 이 GT2 클래스 차량이 굉장히 좀 하이 난이도였거든요. 특히나 이 GT 리그 같은 경우는 이 트랙션 컨트롤을 오프를 하고 금지를 하고 경기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난이도가 상당하네요. 오늘 경기는 야 누리님 핑 좀 많이 튀죠. 자 어쨌든 이렇게 되면서 지금 누리 혼다 0107 마켓님까지 다시 정렬이 되고 캡틴 슬로우님은 아직 빠지지 않았어요. 캡틴 슬로우가 여전히 5등으로 수성 중이고요. 그 뒤에 박레이서 그리고 그랑프리님이 이 중하위권에 있던 그랑프리 다시 올라왔습니다. 스쿠테리아님도 올라왔고요. 그만큼 순위 변동폭이 크기 때문에 사고 하나로 인해서 굉장히 또 많은 변수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특히나 또 이번에 또 세이카 풀릴 때 첫 코너에서 또 사고 난다면 경기는 또 모르게 되는 겁니다. 사실 이런 경기가 이제 보는 사람은 순위 변동이 많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다이나믹하고 재밌을 수 있겠지만 지금 이 하는 이 선수분들은 굉장히 곤혹스럽고 당혹스러운 경기거든요. 내가 잘못 안 했는데 사고 나거나 뭐 이런 경우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실 심적으로 멘탈이 유지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경기는 사고 많이 나기 때문에 내 잘못이 아니고 갑자기 뒤에서 박는다거나 그런 부분에서 멘탈을 좀 더 빨리 케어해서 사고를 좀 더 빠르게 강하게 수습할 수 있는 자가 충분히 상위권으로 올라갈 그런 분이거든요. 자 이제 선두권 이제 마지막 10K 돌아 나가고요. 자 그린입니다. 자 그린실 올라왔습니다. 스타트 했습니다. 자 일단 일자 라인 단일 라인으로 가주세요. 이번엔 사고 없이 선두권 지나가는데 그랑프리님이 살짝 휘었죠. 나머지는 사고 없이 진행이 됩니다. 아 이거 커팅 이거는 페널티 들어갈 것 같은데요. 아주 0107 커팅 좀 심하게 들어왔죠. 이거는 어제 박레이서님이 순위가 하락이 되었네요. 스쿠테리아님 그 사이에 치고 왔고 이거 안쪽까지는 좀 힘들어 보이죠. 거리가 자 박레이서님 라인이 조금 부정확하면서 그 뒤에 그랑프리님이 이제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거 안 박았어요. 이거 그랑프리 아껴서 좋았죠. 이거 JDH님이 안쪽을 파기에는 조금 무리가 아닌가 싶을 정도인데요. 아 사고 없었고 악세수를 해야 되겠죠. 아 지금 여기가 몇 대가 뭉쳐있나요? 지금 네 대가 뭉쳐있으면서 야 여기서 아 솜사탕님이 아 대형 잡혔어요. 아 이거는 동시다발적으로 앞이랑 뒤랑 이걸 세카 떠야 되겠는데요. 이거 아 세카입니다. 떴죠. 아 이거 뜰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지금 아 동시다발적으로 앞에서 사고 나고 뒤에도 사고 나면서 아 세이프티카 뜰 수밖에 없었고요. 대형 사고 터졌습니다. 아 오늘 경기 제대로 진행이 되진 않네요. 예. 다시 한번 세이프티카 등장을 했고요. 아 이번에는 세이프티카가 직접 나왔습니다. 손상 지나가시면 되고요. 모든이 지나가시면 됩니다. 프리님도 지나가시고요. 그런 분 지나가시면 되고요. 지금 백투핏 하는 차량들이 있어요. 데미지가 많이 들어갔다고 판단돼서 오히려 백투핏 하고 다시 한번 기회를 노려보는 차량들이 있고요. JDH님도 지나가면 되고요.
JBL 진행하고 레이서님 레이서 지나가시면 됩니다. 자, 이제 야, 이제 한 반등 정도 경기가 진행이 되었는데 아, 오늘 세이프티카 엄청 뜨네요. 확실한 거는 좀 1등, 2등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겁니다. 아직 확정적이지 않고 아, 오늘 지금 아무래도 지금 선수분들이 조금 이제 경기가 격해지고 하면서 조금 사고 많이 발생을 하는데 조금 더 냉정해져야 됩니다. 여기서 내가 사고 내는 것보다 내가 사고를 분명히 앞 차량들 사고 날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안 좋은 운전하면서 내가 사고 피하면 무조건 포디움 무조건 10등 안에 들거든요. 한 5등 7등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항상 사고를 염두에 두고 달려야 됩니다. 1코너라든지 공략할 때 아 여기서 무조건 사고 날 것 같으니까 나 한 템포 뒤에서 따라가야지 이런 판단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사고 날 것 같으니까 뒤에서 따라간다 이런 판단을 하면서 최대한 사고를 피하려는 그런 노력을 하면 분명히 본인한테 이득이 옵니다. 자, 세이프티카 속도는 100km로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걸 어부지리라고 하죠. 어부지리 확실히 이런 어부지리는 그동안 많이 경기를 많이 치러 왔었던 그런 분들이 조금 이제 강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최근에 어부지리는 광고주스가 아무래도 광고주스님이 아무래도 그런 어부지리 그런 기회주의자 굉장히 그런 스타일을 많이 보여줬거든요. 최근에 사고 같은 거 많이 피하면서 오늘도 지금 하위권 쳐졌다가 다시 주위권까지 올라왔습니다. 페이스 상으로는 굉장히 느린 페이스를 보여줬었는데 다시 11등까지 올라오면서 상위권 도약을 다시 한번 기대해 볼 수가 있겠네요. 이 한 바퀴 한 바퀴가 워낙 길다 보니까 세이프티카가 많이 진행돼서 거의 한 12시가 돼야 끝나지 않을까 아 이렇게 또 생각이 또 듭니다. 오늘 경기 굉장히 길어지고 있고요. 스파라는 서킷이 잘못된 게 아니고 이 차량과 이 서킷이 밸런스가 아, 극악이네요. 예. 워낙 차량 자체가 좀 많이 우락한 차량이 어렵다 보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사고가 많이 발생을 하는데 조심을 많이 해야 되겠죠. 연습을 좀 더 해야 되고 사실 이렇게 프랙티스 때부터 조금 이제 그나마 이제 랩타임이 어느 정도 정렬이 되어서 사고가 조금 더 덜 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이런 프랙티스는 숏은 숏이고 그래도 롱에서 굉장히 좀 많이 실수가 좀 많이 발생하네요. 현재 4등의 마켓 5등의 캡틴 슬로우 굉장히 좀 의아한 순위라고 볼 수가 있는데 캡틴 슬로우님이 스파에는 굉장히 강한 모습을 네,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선두 차량은 속도 100km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선수들 타이어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계속 세이프티카 뜨면서 타이어 완주가 또 가능할 것 같기도 합니다. 자 그린입니다. 그린 자 그린신 올라오면서 스타트 됩니다. 자 누리님 혼다 그리고 0107 마켓 순서로 6번을 통과를 하고요. 자 많은 차량들이 이번에는 사고 없이 통과가 됐네요. 임페르널 디스포도 굉장히 많이 붙어있고요. 오른쪽 올라가는 상황에서 아 임페르널 실수네요. 약간 코스아웃 됐고 그 사이 에보나이즈 가속도가 살았죠. 아웃쪽으로 빠져나가겠죠. 아웃쪽으로 빠져나가면서 자 올라갑니다. 에보나이즈 9등까지 올라가고요. 안쪽 방어도 디스포도 방례에서 디스포도 아 포기하고 자 그리고 스쿠테리아 아 이 사이 스쿠테리아 선수가 캡틴 슬로우 추월하면서 마켓님 뒤로 들어갑니다. 야 오늘 경기
드문드문 진짜 배틀도 명배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사실 상황 좀 많이 발생을 해서 그런데 배틀도 굉장히 수준급의 배틀을 계속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혼다 앞질렀어요. 지금 누리 안쪽으로 파고들지만 자 여기서 살리면 혼다가 앞인데요. 그냥 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이죠. 네, 사이드 바이 사이드 나갑니다. 가속도 안쪽에 다시 혼다기 때문에 브레이킹 여기서 찍어 누르는 누리. 야 여기서 핑까지도 왔어요. 아 핑이 팀에서 혼자만 찔러나지 못했고요. 스케이퍼리얼님 부스이타. 자 오히려 지금 0107님까지 붙으면서 지금 선두권 3파전으로 경기 진행이 되는데요. 자, 방 이거는 아직 몰라. 이거는 혼달님이 충분히 이번에 노릴 수 있거든요. 이거 지금 과연 어떻게 가느냐 그게 중요할 것 같은데 완전히 붙어가고 있죠. 자 여기서 박레이선님 쿠시탈 코스 보기 조심해 주시고요. 이거 재가속 중요하거든요. 여기서 와 좋았어요. 혼다 완벽했습니다. 재가속 라인 완벽했고요. 이거는 무조건 나오죠. 그렇죠. 무조건 나올 만한 각이고 브레이킹만 잘하면 충분히 추월 가능합니다. 윤님 뒤로 복귀해 주세요. 예예. 딱 한 자리 주고요. 오히려 지금 오른쪽 뒤로 들어가는 것도 현명한 선택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슬립스트림 듣고 다시 한번 나올 자, 수 있거든요. 용춘님 마지막 코너 같이 들어갑니까? 이거 그렇죠. 누리님이 참고 예. 뒤로 들어가고요. 그렇지만 이것도 슬립스트림 타고 다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건 다시 나오죠. 이건 됩니다. 자 아웃쪽으로 빠져나오는 누리 안쪽을 디펜스하는 혼다 딱 한 자리 압박. 아 너무 차이 나는데요. 아 약간 핑이 또 도움 같게 하고요. 순식간에 또 앞에 앞으로 치고 나가는 누리네요. 와 다시 한번 순위가 바뀝니다. 지금 1등 2등 엄청난 배틀을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거 자꾸 이렇게 돼버리면 혼나님이 누리님 인터넷을 바꿔줄 것 같아요. 형님 인터넷 제가 바꿔드릴게요. 인터넷 좀 바꾸세요. 아 약간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지금 계속 핑이 팀에서 계속 앞질러 가거든요. 아 지금 굉장히 인터넷 회선에 어떻게 보면 2등을 많이 보고 있는 누리님이고요. 아 지금 1등 박레이서님 쿠시타는 굉장히 치열합니다. 오드니님하고 아 근데 이게 단순히 핑 때문이라고도 할 수가 없는 게 누리님 실력이 원래 빨라요. 원래 빠른데 핑이 조금 튀면서 조금 이제 혼나님이 힘겹게 하는 거죠. 아 근데 주인공 잠깐 넘어갈게요. 아 지금 말하는 사이 박레이서님이 실수를 많이 해서 많이 내려갔다 하거든요. 네, 박레이서님이 아까 우르지 지나서 그 아 용춘님도 지금 17등에 이렇게 되어있고요. 용춘님은 마지막 코너 정말 마지막 박레이서 JDH 박레이서 디펜스. 아 여기도 아 꼴찌 배틀. 그래서 사실 꼴찌보다는 꼴찌는 자존심 상하거든요. 맞잖아요. 꼴찌보다는 그래도 꼴찌보다 조금 더 앞에 있어야지. 아 근데 박레이서 실수 안쪽으로 파고들면서 JDH 아 이러면서 방에서 꼴찌 단독 꼴찌입니다. 자 이제 피트를 안 들어가셨던 분들은 슬슬 이제 타이어 좀 좀 강해가 오지 않을까. 아 또 속보 있습니다. 박레이서님이 안 되는 이유. 아 이번에 페달을 CSW V3로 바꾸는 바람에 아직 페달 적응이 안 됐다. 아 이런 또 속보가 있네요. 아, 그거는 뭐 개인 사정이니까 저는 잘 모르겠고요. 어차피 자, 망고 주스 실력으로 했고요. 나오기 때문에 아, 경기는 결과가 다거든요. 임페르리안님하고 망고 주스하고 컨택. 아 망고 주스 사고 샀다고 하네요. 망고 주스에 픽스했다가 나오는 과정에서 임페르리안님하고 컨택했었어요. 나오신 것 같은데? 망고 주스 나갔습니다. 박준. 박준하지 말랬는데. 아 좀 손가락 상님. 손하나님 페널티 아 페널티 페널티네요. 페널티 아 아직 망고주스님 프레임드랍 때문에 결국 포기를 했다고 하네요. 아 프레임드랍 저도 지금 프레임드랍 좀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박리선님 마지막 시킨에서 차 멈춰있네요.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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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거 약간 핑이 조금씩 전시적으로, 전반적으로 많이 좀 프레임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12랩째 달리고 있고요. 아, 레이선님이 12랩째 놀고 있는데 현재 18등에 랭크돼 있고요. 아무래도 조만간 올라올 것 같은데요. 대체적으로 지금 거리가 좀 많이 벌어져 있는 상황이라서 약간 이제 속강 상태로 접어들지 않았나. 아, 윤 코싸우 아, 빠르게 먹겠습니다. 차이 데미지 엄청나게 있겠죠. 이게 또 아무래도 이렇게 프론트 쪽 데미지가 들어가면 충분히 이제 많은 그 사고가 발생을 정상적인 주행이 좀 힘들 수가 있거든요. 이페르랄님 리타이어. 아, 지금 리타이어한 차량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자, 디스포동님하고 그랑프리님 몇 등 몇 등입니까? 아, 지금 11, 12등. 자, 디스포도 그랑프리. 아, 요거 이제 디스포동님 양보를 안 해서 그랑프리님이 11등 앞질러 갑니다. 스코데리아님 피트인. 아, 지금 피트인 한 차량들이 있어서 이거 지금 어떻게 이거 피트인 한 차량들이 있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이거. 자, 피트아웃 타실 때 자 오는 차량 주의해 주십시오. 아, 지금 혼다님은 결국 아까 그 깨알 같은 기회를 놓치면서 아, 누리님과의 격차 점점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까지 이제 펼쳐집니다. 혼다님 한번 피트인 한 걸로 아는데. 아, 혼다님 누리님이 한 번도 피트를 안 했기 때문에 누리님 타이어가 끝까지 버틸 것인가 이게 어떻게 보면 관건이거든요. 그렇지만 누리님 실력이라면 충분히 버틸 것 같기도 하고요. 격차가 좀 많이 1초 이상 좀 많이 나고 있는 상황이라서 아, 좀처럼 이게 지금 혼다님 역시 그랑프리님하고 혼다님하고 컨택. 아, 결국 그랑프리님도 리타이어. 아, 리타이어를 하셨네요. 자, 오늘 경기 굉장히 격하게 좀 펼쳐지고 있고요. 그 와중에 지금 캡틴스로 6등입니다. 와, 정말. 아, 캡틴스로 정말 놀라워요. 이게 지금 야. 놀랐습니다. 6등에 거의 유일한 오늘 유일한 패드 플레이어거든요. 또 칭찬하면 또 쓰러질라. 네, 넘어가겠습니다. 스쿠테리아 스쿠테리아. 아, 스쿠테리아의 코스 이탈. 빠른 코스 이탈. 그렇지만 아, 실비아님이 지금 10등까지 쳐졌네요. 홍사탕님도 아, 이게 코스 이탈이고 레이서님하고 디스포동님과 레이서님 차 세웠어요. 아, 또 여기서도 뭔가 아, 솜사탕님도 코싸우. 굉장히 많은 차량들이 지금 오늘 완주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레이서님도 리타이어. 아, 오늘 완주율이 굉장히 떨어지네요 오늘 경기. 자, 오늘 이렇게 되면서 아, 지금 뭐 누리님이 1등 점점 벌어지죠. 혼다님 아예 포기를 한 것 같고요. 지금 누리님이 뭐 압도적으로 치고 나가고 있습니다. 3등에 0107 마켓 에보나이즈님이 오지. 아, 에보나이즈 사실 그 프랙티스부터 그렇게 뛰어난 성적을 나타내지는 못했는데 아, 어느 순간 오늘 지금 5등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고를 많이 피하고 안정적인 주행을 했다라고 네. 볼 수 있는 것 같거든요. 아, 그리고 아, 오늘의 어떻게 보면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지금 이 차 이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야, 정말 예상치 못했던 인물이었거든요. 근데 이분 잡힐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지금 뒤따라가는 JP. 현재 사실 그 캡틴님 투표가 오늘 캡틴님 투표가 한 표 다
다섯 표가 있었습니다. 캡틴님한테 투표하신 분이 다섯 분이나 캡틴님이 이길 거라고 투표를 하셨는데요. 야, 6등을 과연 수정을 합니까? 제이틀님이 빠르게 따라붙는데요. 자, 윤님까지 따라붙으면서 지금 캡틴님 페이스가 좀 많이 처졌거든요. 1초 이상 쳐졌기 때문에 지금 윤님은 오히려 제이필리보다 1초가 빠르고요. 이렇게 돼버리면 캡틴님이 남은 바퀴 디펜스가 자 이제 이번 바퀴 돌면 한 바퀴 남습니다. 네, 한 바퀴 남는데 이거 디펜스 조금 힘들 것 같죠. 욕심 안 부리고 선두는... 차라리 그냥 8등 하는 것도 나쁜 선택은 아닌데요. 버틸 때까지 선두는... 버텨볼 것 같은데 마지막 코너 들어갔고요. 자 이제 선두는 이제 파이널 랩. 자 선두 파이널 랩 들어갔습니다. 제이필님은 이번 CK인 전에 아마 추월 할 것 같은데요. 그쵸? 안쪽 파고들고 타이어 차이가 좀 있는 거 아니에요? 타이어 차이 아 윤님이 와 그 사이 윤님이 한 입 아 윤님이 한 입 먹었어요. 와 대담한 플레이였는데 아 기어 가속도가 조금 아쉬웠어요. 충분히 다시 치고 나갈 수 있었는데요. 안쪽은 모션이죠 이거는. 아 들어갑니까? 그대로 들어갑니까? 인인? 아 윤님이 이거 당했어요. 아 이거 캡틴님 아 이거 굉장히 전략적인 플레이가 성공을 했고요. 실수 같은데 캡틴님 먼저 들어가겠죠? 아 캡틴님이 양보를 했어요. 오히려 안전하게 타면서 야, 그러면 스쿠테리아! 와 파고드는 스쿠테리아! 야 이거 어떻게 된거죠? 캡틴스로 내려갑니다. 후진까지. 예, 원래 평균 점수까지 내려왔네요. 더 이상 볼 거 없고요. 야, 이거는 사실 윤님의 패기가 어, 선두 바뀌었습니다. 혼다님. 어, 선두. 어, 지금 누리 실수한 거. 맞지? 어떻게 된 거죠 이거? 어, 선두 바뀌었습니다. 혼다. 누리님하고 혼다님하고 차이가 굉장히 큰 거 보니까 아마 윤님이 실수하신 거 같아. 실수한 거 같은데요. 아 이거 이러면서 마지막 랩에 와 순위가 변경이 되면서 혼다님이 앞질러 갔습니다. 아 어느 순간 마지막 랩 사실 조금 초중반 루즈하다 했었는데 어느 순간 마지막 파이널 랩이었어요. 아 벌써 백마커가 발생하기 시작했고요. 어 제이필링 코스아웃. 아 지금 캡틴님은 굉장히 많이 쳐졌네요. 나머지 구간은 이제 크게 배틀이 있는 구간은 없고요. 자 이렇게 돼버리면 야 혼다님이 이제 피니시 할 것 같은데요. 야 여기서 마지막까지 끝까지 놓치지 않고 계속 따라가는 게 아무래도 우승을 거머쥘 수 있었던 아 그런 가장 큰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게 에, 이렇게 또 우승을 하네요. 혼다님 혼다님이 자 피니시 하고요. 2등의 누리님 피니시 3등에 0107. 야 오늘 초반에 최하위급까지 쳐졌으나 혼다니까 나란히 올라오면서 3등으로 피니시합니다. 4등에 마켓님 마켓님 마지막 아, 예. 그리고 5등에 에본 아 사실 기대치 않았던 에보나이즈 언급조차 하지 않았었는데 아 오늘 5등으로 마무리가 되네요. 6등 CK4리얼님 마지막 코너에서 스피인 마지막 코너 자 JPL 스쿠테리아 여기는 아 CK4리얼님 저희구나 백마코 아 이대로 끝나겠죠. 6등에 7등에 저 윤님 그리고 캡틴 슬로우님이 아 마지막에 조금 순위 처지면서 9등으로 피니시합니다. 실비아님이 꼬리 못했는데요. 꼬리 못했어요. 꼬리 못 영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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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후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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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피니시했죠. 아 요 아 12등에 JDH님이 12등으로 피니시. 아 13등에 모디님 천천히 나가달라니까. 아 이렇게 되면서 일단 용춘이 빨리 나가는 기로 일단 녹화는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